이상희입니다. 오늘은 25살에 카페 창업하는 방법과 3년째 안망하고 유지하고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. 저는 카페를 창업을 하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금을 모아왔고 티에 관심이 많아서 티 소믈리에 자격증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. 그 이후에는 티 전문점에서 근무하면서 조금 더 티에 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일하면서 모아왔던 자금이 1,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그 금액에 맞춰서 사례를 찾고 있는데 카페 운영을 하시던 분이 사정상 가게를 쉬게 돼서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지 못했던 자리였어요. 그래서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찾게 된 거죠. 근데 이 자리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.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월세도 내야 하고 추가적인 집기류들도 다 들여와야 되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제가 그 당시 알아봤을 때 여러분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청년 고용 특별 자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봤는데 이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은 대출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은 누구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신용 등급마다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3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었고 이율이 2.57% 정도 나왔습니다.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거치 기간도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고 상환 기간도 여유가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카페 보증금과 창업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 원래 이 자리가 카페 자리였어서 전기라든지 바닥 공사가 웬만큼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공사하는 큰 인테리어 비용은 들지 않아서 제가 창업하는데 가장 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보통 권리금 같은 경우는 적게는 5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,000만 원 단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과 이 공사 비용을 합쳐가지고 제가 거의 한 1,0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뒤로 제가 따로 공사를 한 거 여기가 창고가 없어서 가벽을 세운 거랑 카운터 데스크를 짜는데 들어갔던 비용이에요. 규모가 작고 목수님 한 분께서 하루 만에 일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. 근데 목공은 이제 해주시기만 하고 다듬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었는데요. 거기에 들어간 우드 스테인 가격은 24,000 원 정도였어요. 나뭇결을 직접 다 다듬고 나서 우드스테인을 발라야 돼요. 나뭇결을 다듬는 데만 한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. 우드스테인을 한번 바르고 다 말린 다음에 한 이틀 뒤에 다시 또 발라줘야 돼요. 마른 다음에. 그 작업만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인테리어 작업은 끝냈고요. 다른 집기류, 설비라든지 인테리어 가구라든지 이런 게 차근차근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창업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을 하되 겪어보면서 금액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저는 가지고 있던 자본이 적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구들만 샀고 나중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 구입을 해서 자리를 더 마련을 했죠. 가장 중요한 주방 설비가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요. 저는 다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. 일단 커피 머신은 처음에 중고로 한 2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제빙기, 냉장고, 냉동고, 블렌더, 쇼케이스 거의 한 1,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가구는 16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. 황학동 주방 가구 거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에 새로 생겨나는 가게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폐업하는 가게도 많이 생기거든요. 정리하게 되는 물건들 중에 실사용 얼마 안 돼서 새 것 같은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. 그런 중고 가구들을 이제 모아서 파는 데가 바로 황학동 주방 가구 거리예요. 저는 거기 한 세 번은 방문했던 것 같아요. 월넛 색깔의 의자, 나무로 된 건데 4개 해가지고 14만 원?
플라스틱 아니고 나무예요. 제가 이태원에 가서 미싱 다리 테이블을 봤는데 미싱 다리에다가 그 나무만 올렸는데 70만 원이었거든요. 거기에 미싱 다리만 판매하는데 8만 원에 판매를 하길래 제가 바로 하나 가져왔습니다. 거기에다가 3만 원짜리 상판만 딱 올려가지고 훨씬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었죠. 일단 경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상권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. 오피스 상권이냐, 주거단지에 있는지, 아니면 관광단지에 있는지. 일단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는 그 회사원분들이 주 고객이 될 테고요.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야겠죠.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여행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맛보다는 조금 더 비주얼적인 면에서 훌륭해야 돼요.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주 대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맛이 가장 중요해요.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있어야지 한번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다른 친구분들도 데려오시고 이렇겠죠. 제가 예전부터 이제 티에 관심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티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. 자신 있는 분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밀크티를 주력 상품으로 만들었어요. 다른 매장과 차별된 저의 매장만의 조금 더 특별하고 맛있는 밀크티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바로 앞이라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어머님들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고서 가게 운영을 시작했어요.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나면 이제 9시, 10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커피 한잔 사먹고 티타임 가지고 점심 식사 전에 좀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자주 오시고요. 한 4시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하원 시간이 되거든요. 집 앞에서 친구분들과 간단하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, 조용히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.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아기자기하면서 힐링이 되는 공간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일단 테이블 같은 경우는 책 보기 좋은 이런 높은 책상부터 해서 아이를 눕힐 수 있는 낮은 소파 좌석까지 다양한 좌석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. 그 테이블 간격의 사이가 좁지 않게 배치해서 유아차를 끌고 왔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테이블 간의 사이사이에 플랜테리어로 파티션을 해가지고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더 여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주거단지에 위치해서 손님들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서 친밀도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서 손님들 오시면은 먼저 아는 척하고 막 아이들도 제가 좋아해서 애들 이름 막 부르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경우가 많고 따로 포인트 번호를 묻지 않고 제가 먼저 포인트를 알아서 올려드리면 거기에 또 되게 고마워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고마워해주시니까 제가 더 고맙고 서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. 주거단지에서 창업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손님들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소통을 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요미상이 카페를 창업한 방법,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조사해서 다음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